가수 강다니엘이 12월 1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진행된 2021 KBS 가요대축제 사전 녹화 및 리허설에 참석했다. KBS 2021 가요대축제가 코로나로 얼어붙은 방송가의 활기를 더한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 20팀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해 기대감을 높인다. 세븐틴의 독염, 승관듀오에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의 커버 무대, 총 6개 걸그룹 9명 멤버들이 총 출동하는 걸그룹 유닛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한다. 오늘 17일 방송하는 KBS 2021 가요대축제는 차은우, 설현, 로운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K-POP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만날 수 없던 상황에서 힘내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의 위드를 주제로 시청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할 예정이다. 이에 오늘 밤 펼쳐질 가요대축제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공개한다. 첫째, 전 세계가 사랑하는 국내 20팀의 K-POP 아티스트 총출동. 2021년은 코로나의 힘겨움 속에서도 유독 세계 속의 K-POP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 이에 가요대축제는 세계로 뻗어나간 K-POP의 위상을 확인한다. 심박수를 높이는 고퀄리티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그 어느 해보다 의미를 더하는 가요대축제는 1차 라인업 레드벨벳, 오마이걸, 강다니엘, 더 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있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에스파, 이무진에 이어 2차 세븐틴, 선미, 뉴이스트, 아스트로, 브레이브걸스, NCT U, SF9, 김우석, 스테이시, 아이브이가 총 185분간의 숨가쁜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둘째, 상상 속 조합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색다른 무대. 기대감은 2배, 흥겨움은 3배. 올해 가요대축제의 백미는 다양한 유닛과 콜라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동안 상상 속에 등장했던 새로운 조합이 현실로 등장해 놀라움을 선사한다. 이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유닛은 레드벨벳, 오마이걸, 브레이브걸스, 있지, 스테이시, 아이브이까지 2021년을 빛낸 6개 걸그룹의 9명 멤버들이 결성하는 새로운 걸그룹 유닛으로 국내 최고 미모의 걸그룹 탄생을 예감케 한다. 이외에도 세븐틴 승관과 복염의 듀오 무대를 비롯한 색다른 콜라보와 커버 무대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 셋째, 모두 다 함께 위드 K-POP, 위드 K-컬처, 위드 유. 이번 축제 주제는 위드다. 코로나19로 인해 K-POP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내어 함께 나아가는 의미. 이에 세계를 빛낸 위드 K-POP의 테마에서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엔하이픈이 H.O.T에서 방탄소년단까지 무려 8팀의 커버 무대를 꾸민다. 한국적인 미와 아름다운 영상미를 접목한 위드 K-컬처에서는 스트레이키즈와 오마이걸이 K-POP과 게이 문화재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펼친다. 뿐만 아니라 위드 유 테마는 세상의 모든 당신에게 응원과 사랑을 전하며 세계가 사랑하는 국내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KBS 가요대축제 측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한 응원을 담게 될 것이다 라며 전 세계가 사랑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통해 새로운 해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S 2021 가요대축제에서는 한국적인 소리와 K-POP을 접목해 사랑받고 있는 스트레이키즈와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마이걸이 색다른 공간에서 무대를 준비해 관심이 모인다. 위드 K-컬처의 주제로 스트레이키즈와 오마이걸이 K-POP과 K-문화재의 콜라보를 예고한다. 이 가운데 스트레이키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국의 기계를 담은 메가 퍼포먼스를, 오마이걸은 약 1억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석장의 웅장한 자연 경관을 돋보이게 할 아름다운 영상미를 예고하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 팬들에게 K-문화의 위용을 과시할 예정이다. 특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엔하이픈이 H.O.T에서 방탄소년단까지 무려 8팀의 커버 무대를 꾸민다. KBS 가요대축제 제작진은 스트레이키즈와 오마이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이번 스페셜 무대는 전세계 K-POP 팬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할 K-POP과 K-문화재의 콜라보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그룹 뉴이스트, 린과 아스트로라키가 KBS2 가요대축제에 불참한다. 렌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16일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렌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렌은 주변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 중이며 이에 17일 진행 예정인 가요대축제에는 부득이하게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이스트는 이날 가요대축제의 사임 체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아스트로 라키 역시 가요대축제에 불참한다. 라키는 지난 15일 연습 도중 왼쪽 눈 주변 찰과상과 무릎 타박상을 입어 현재 스케줄 소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당장의 스케줄 소화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가요대축제에는 라키 군을 제외한 5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S 2021 가요대축제는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총 185분간 펼쳐진다. 다음은 판타지오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 아스트로라키 군의 눈 주변 및 무릎 부상으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15일 수밤 라키 군은 연습 도중 왼쪽 눈 주변 찰과 상과 무릎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진의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당장의 스케줄 소화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17일금 진행되는 2021 KBS 가요대축제에는 라키 군을 제외한 5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티스트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